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내 생활권, 나의 삶의 터전, 내 서식처 속에서 여기는 국가적인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 뉴딜 토론회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고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발제자, 토론자, 지역의 실무자, 기후에너지 활동가, 시민,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어떤 방향으로 실천해야 되는 건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대신해서 재종길 사무총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 회장을 맡고 계신 김홍장 당진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아직 도착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기념 촬영할 때라도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린 뉴딜 선도국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주최하셨으니까요. 짧은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기념 촬영 잠깐 하고 말씀하신 대로 2시 30분에 상임위들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내빈들이 이석하셔야 될 것 같아서 토론 발제자와 내빈들 우선은 제가 한번 오늘 기념 촬영은 20분 이상 네, 두 줄로 좀 서 주시겠습니다. 자. 짧은 퍼포먼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두 줄로 서주시고, 앞줄이 조금, 살짝 구부려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자리 살짝 구부려 주시고, 잠깐만, 예,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나무 덮겠습니다. 하나, 둘! 제 마스크 한번 먹고 싶겠습니다, 마스크. 자, 바로 이어서 퍼포먼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오늘 토론의 주제를 글로 형상화했습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은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보이시나요, 글자? 유치원생들은 이거 잘합니다.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 뉴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린 뉴딜입니다. 네. 네, 이제 다행히 사진 촬영까지 하고 이동하시면 지역에서 시작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린 뉴딜이 성공할 리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 뉴딜이 함께 시작되는 그린 뉴딜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기대와 우려가 우리 사회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녹색 사회로의 전환. 유신입니다. 네, 제목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 뉴딜입니다. 이 그린 뉴딜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1.5도 이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말 2050년까지 넷제로, 그리고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을 줄여야만 한다라는 이 절박함을 그냥 보통대로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게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14일날 정부가 한국판 뉴딜, 그리고 그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디지털과 그린이 융복합해서 간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때 발제 내용의 핵심은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며 장차 탄소 넷제로 사회도 지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73조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일자리 65만 개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3대 분야의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린 뉴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랬을 때 그 발표를 통해서 성과 지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22만 호를 하고 태양광 풍력발전 용량을 늘리고 스마트 도시를 25개를 만들고 보통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이 각각의 프로젝트 중에 우리 지역에 가지고 오거나 우리 지역에 살 사업이 없는가를 막 찾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 또는 매칭사업 이런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린 뉴딜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그린 뉴딜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면은 이 성과 지표로도 각각의 사업을 몇 개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얼마가 줄어드느냐, 이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그린 뉴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지금으로서 발표된 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더 수정 보완하고 바꿔가는가가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미국, EU, 한국 그린 뉴딜 지금 막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매우 체계적으로 그린 딜을 하고 있고요. 10년 동안 약 1,354조를 씁니다. 한 1,400조,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를 쓰는데 그 1,400조 중에서 140조는 이 그린 딜을 과정에서 녹색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좌초하는 산업, 그리고 좌초 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쓰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U의 예산이고 개별 회원국들의 독자 예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 보시면은 4년 동안 2조 달러 쓰겠다. 최근에 바이든의 공약에 나온 내용입니다. 4년 동안 2,400조 쓰겠다라는 거는 연간 600조를 쏟아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목표가 미국과 EU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봐야 되겠지만 2050년 넷제로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막상 그린 뉴딜이 나오고 난 다음에 평가는 냉정합니다. 올드 뉴딜, 그린 뉴딜, 회색 뉴딜, 느린 뉴딜, 지금의 이 그린 뉴딜이 내용을 뭔가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날 7월 14일 날 발표된 미국의 바이든의 기후 행동 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동안 2,400조를 쓰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가겠다.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는 분야에 있어서 2035년까지 카본프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보고 그럼 2035년 카본프리라는 것은 석탄도 가스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매우 가속화하겠다라는 정책의 의지로 읽힙니다. 14일날 한국판 뉴딜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게 합니다. 디지털 뉴딜로 인해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좌초산업, 좌초자산 연계된 분야에서의 노동자들의 먹고사는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린 뉴딜에 안 담겨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2050년 넷제로에 대한 언급도 없기도 하지만 결국 탈탄소 사회로 대전하는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후퇴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어떤 분야는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가서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번 그린 뉴딜에 우리가 좌초되는 산업 석탄 발전이라든지 내연기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책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담지 못했다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게 그린 뉴딜이 정말 전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 같고요. 또 이게 산업에 새로운 산업을 안착시키려면은 껌껌이 보조금이나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제도 개선 과제, 전기요금 제도, 에너지 세제 개편 이런 것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지 않다. 농업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하면서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2050년 넷제로 사회의 비전과 동시에 사실은 참여라든지 국가의 정책의 혁신 방안, 법과 제도와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야 하고요. 그 속에서 오늘의 주제인 지자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대응에 있어서도 광주와 대구의 달빛 동맹이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나 해고 없는 도시 또는 서울시가 먼저 발표한 탄소중립 그린 뉴딜과 같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보다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7월 21일에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나 이런 그린 에너지 사업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방식으로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정부는 지역 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강화 소통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이 국가 균형 발전과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린 뉴딜이 정말 시민들의 삶을 낫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지게 해야죠. 코로나 국면에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했던 게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 그리고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아니라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공원 녹지 시설에 대한 접근 게다가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택배나 배송이 늘어나면서 폐기물과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숙제들을 던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요하게 지역사회의 그린 뉴딜과 연결되어야지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시민들에게 아 이게 좀 나에게 디딜 언덕이 되는구나 내 삶의 안전장치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이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며칠 전 세계일보에 나왔던 기후위기 지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 기후위기가 왔을 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고 위기에 대해서 적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그 감축에 대한 부담도 다르고 이 감축을 열심히 해야 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또 적응에 있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도 다 다릅니다. 여기에 기후위기 지도를 보면
지역 내 총생산 배출량, 그리고 지역 내 배출 기업의 감축 의무, 지역 내 자초 산업 고용 인구, 재정 자립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지역이 GRDP당 배출량이 많아서 감축의 의무가 큰지, 또 어떤 지역이 자초 위기 산업 고용 인구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총합해서 감축 위험을 합산해봤더니 충남 당진이 리스크가 1위입니다. 보령, 태안, 경남, 거제, 울산, 동구 순입니다. 최근에 6월 달에 한국 게이츠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벤더입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폐쇄가 됐는데요. 근데 여기는 147명이지만 여기에 협력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6,000명입니다. 하루아침에 6,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 기업을 살리는 데 있어서 현대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대차는 여기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왜냐? 이 회사가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 전환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역의 고용하고 연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에 대한 것들은 고령층 인구라든지 의료기관 수라든지 평균 온도 상승폭이라든지 열대야 일수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부산이 이번에 홍수도 많이 났었는데 부산이 의외로 매우 적응에 대한 위험도가 높고 광주 남구가 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감축 부담이 큰 지역은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인데 부담이 덜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후에 대한 부담의 정도가 지역마다 매우 불균형하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이 적응 지도에서는 서울이 열대야 일수가 높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도시들이 다수 고위험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 정부도 어렵지만 지자체 장들도 매우 고민이 크다. 고용이든 기후든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린 일을 할 때도 현장은 지역인 거고요. 그랬을 때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영향 분석하고 그린 일들이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감축과 적응의 중요도가 다르고 석탄발전 입지 지역과 자초산업이 가다 분포한 지역은 더 큰 부담이 들고 그러면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기후 정책, 그린 뉴딜 정책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5일날 기후 위기 비상 선언을 했고요. 지자체에서도 기후 위기 교육 강화 비상 선언을 했습니다. 또 여기까지 우리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 정부 협의회 35개 기초 지자체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산업부가 17개 강력 지자체의 지역 에너지 계획을 일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린 뉴딜에 있어서 에너지 분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역 기반으로 그린 뉴딜을 한다고 했을 때는 17개 강력 지자체가 세운 지역 에너지 계획의 실행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정도 규모를 하게 될 때는 서울의 서울에너지공사라든지 또는 우리 당진의 지역에너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에너지 관련한 조직들을 그리고 이런 공사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으니 그에 맞춰가지고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딘가는 아주 좋은 성공 사례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그린 뉴딜 확산 전략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시가 2050년 넷제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는데요. 보면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등록 금지와 같이 정말 넷제로로 가려면은 규제 정책과 지원 정책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충남은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그랬을 때 이 서울시의 그린 뉴딜에 있어서 이 그래프 어떻게 하면은 2050년도에 넷제로로 갈 것이냐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저는 지자체들이 이런 내용들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그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제라든지 또는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 자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린 5법이라고 해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지금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린뉴딜 자료를 보면서 충남도의회가 5월 28일 날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는데요. 이 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들이 매우 좋습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집중지역과 같이 산업구조 개편에 취약한 충남에 우선 지원해달라.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되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 재분배 정책을 함께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라.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린뉴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설명들, 이래서 우리가 그린뉴딜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추가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린뉴딜에 있어서 약간의 저는 모순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린뉴딜의 이 몇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업 밖에 있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대의 국책 사업들이 예산 규모도 크고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이 거대 사업들을 어떻게 그린화할 것이냐가 돼야지 진정한 그린뉴딜에 가까이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의 그린뉴딜은 특이점이 탄소 영향평가,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는 설명을 하실 거고요. 기초지자체들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 오늘 발표를 하면서 2022년 친환경 무상교통 로드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화성시의 그린뉴딜 정책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각각의 사업별로 들어가는 예산을 표시하고 있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지 이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린뉴딜이 매우 복합적인 성과와 목표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그린뉴딜 포괄 예산제라든지 지역별 차등 지원, 보다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곳에 대한 집중, 준비된 지역에 대한 집중, 그리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마련, 그린뉴딜 기금이라든지 탄소세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가격 세제 개편, 그리고 지역별로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통계나 자료를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 얘기했던 자치분권과 에너지분권을 연계한 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전기요금이나 수송용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한국판 뉴딜의 추진 체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부처와 그리고 당 K뉴딜위원회가 협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3개월 만에 만들어지면서 충분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그린 뉴딜이나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논의의 체계 틀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해서 좀 타격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그린뉴딜 법을 또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린뉴딜 논의가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의 의견이 있을 거고요. 미국 대선이 그린뉴딜에 미친 영향이 클 겁니다. 우리 12월까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제출하면서 2050년 넷제로 계획 반영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될 거고요. 내년에도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할 거냐, 그린뉴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저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잘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 그 과정에 다양한 분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 양기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뭐 지역에너지정책 현황 및 에너지분권 추진 방향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에너지분권 추진 방향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담아있는 내용들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계신 분들께서 보시면은 아, 아직까지 이제 중앙정부의 생각이 좀 중앙정부랑 그 기초 지방정부랑 생각이 좀 약간 괴리가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린 뉴딜 시작이고요. 아까 이효진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린 뉴딜에서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이 가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좀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뭐 김성환 의원이나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논의돼서 담기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랐고요. 그거는 뭐 아까 그린 뉴딜이 완성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뉴딜이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또 이제 산업부와 같이 논의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는 사실은 이제 그 좀 죄송한데 자료를 저희가 미리 드렸어야지 자료집에 담겼을 텐데 자료를 저희가 제가 좀 늦게 드려가지고 자료집을 안 담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현황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고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에너지 수급 구조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 권한. 요거는 지금 현재 이제 각 원별로 에너지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에너지원에 있어서 그 흐름이 어떻고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어떻게 권한을 나눠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법령책입니다. 사실은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권한이나 책임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공급부문은 원별 법령에 따라서 수급구조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 가스, 석탄, 전력. 지금은 이제 신재생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뭐 신재생이 뭐 게임 체인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요 분야, 그러니까 공급하고 에너지를 좀 쉽게 생각하시면은,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공급을 해서, 어떻게 전달을 해서, 수요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에너지 공급 전달 수요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그걸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 어떻게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느냐, 이게 이제 공급부터 전달 수요까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석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이고요. 가스는 도시가스 사업법,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석탄은 석탄산업법, 전력은 전기사업법, 전원개발법, 뭐 전원일기의 전원이 아니라 그 전기를 만드는 그 발전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요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집단 에너지 사업법 등 각 에너지 분야별 법률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법률 위에서 중앙정부랑 지자체랑 권한과 책임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석유를 보시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민간 정유사가 산유국에서 대부분의 석유를 직접 도입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뭐 석유를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아니면 석유를 또 석유화 과정에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대량 소비에, 그러니까 대량 소비처에 판매하거나 석유 판매업자를 통해서 이제 일반 소비자한테 공급하기도 하는데 이 석유 시장은 아주 자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앙정부는 뭐 비상시 수급 대책 같은 거, 그다음에 비축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업자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지자체는 그 판매업자에 대한 뭐 관리라든지 허가 취소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제 가스입니다. 가스는 석유보다 좀 훨씬 더 이 아직까지는 이 자유화가 훨씬 덜 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공기업이 기본적으로 도면을 독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보라색 부분이 돼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그 가스를 독점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스는 자가 소비용 직수입자라고 그래서 그 직수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스를 자기가 도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도매 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가스를 가져오면은 그게 이제 34개 이제 각 지역마다 그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있죠. 그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뭐 요금이나 이런 결정 권한들은 다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가 이제 지역별로 그거를 소매를 전담을 해서 뭐 각 가정으로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체로 산업체로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뭐 저희가 그린 뉴딜 한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른 내용이죠.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이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관점에서 따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이제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들이 이제 높은 것들이지만 저는 뭐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담으셔야 될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대량으로 들여와서 대량의 화석연료를 들여와서 그거를 아주 중앙집중형 아니면 중앙에서 만든 전달체계를 통해서 소비한테 소비까지 가는 그런 그 대량 생산 소비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존의 에너지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에너지 체계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석탄입니다. 석탄은 그 이제 사용량 대부분 유연탄입니다. 그 석탄 발전에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여기 소비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대부분 발전사들이 많이 직접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소량의 무연탄은 이제 주로 난방용 연탄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연탄은 중앙정부가 탄광 지역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석탄 가공업자를 관리하고 유연탄은 그 아까 석유랑 비슷하게 수입 판매 자유화 품목으로 정부에 이제 관여하는 부분이 좀 적합합니다. 다음은 전력입니다. 전력으로 넘어가면 이게 한번 바뀝니다. 왜냐하면 전력은 어디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석탄, 원자력, 그 다음에 뭐 가스, 그 다음에 신재생을 통해서 이제 생산하는 전원이죠. 그래서 이제 전환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발전 부분을. 그래서 1차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전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시장은 다수 발전 사업자가 뭐 거의 완전 경쟁에 가깝습니다. 민간 발전사들도 많고 공기업들도 많고 그 도매시장에 전력을 공급하면 그거를 공기업인 한전이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중앙정부는 이 대규모 그 전력원 개발 사업과 모든 전기사업에 허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이제 소규모 발전사업 관련해서 허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소규모 발전사업이라는 것이 신재생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석탄발전이나 원전, 송전설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대량의 에너지를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그걸 공급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해서 소비하는 그런 체제는 사실상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었고요. 그동안 저런 패러다임 하에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그 지방과 지방의 권한이 그 역할이 배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패러다임이 저랬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법적인 결과물로 지금의 그 중앙과 지방 간의 그 권한 배분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지자체는 이제 3MW 이하, 이제 주로 신재생 발전 사업의 허가, 그 다음에 발전소 건설을 위한 그 개발하는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MW.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자, 이제 수요 관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재생 하다 보면은 신재생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자꾸 공급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수요 관리가 중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하는데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에너지 절약, 뭐 수요 관리, 에너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요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로 그 저희가 이제 그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그런 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기자재. 그러니까 뭐 기자재라고 얘기하면은 머리에 딱 들어오지 않을 텐데 기자재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에너지 주요 기자재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제도. 이거는 이제 뭐 그 으뜸 효율 가전제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냉장고, 세탁기, 형광등. 그다음에 이제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 이거는 그 산업용 고율로 냉동기. 그다음에 대기 전력 저감 제도. 뭐 컴퓨터 모니터. 이거는 뭐 대기 전력이 전력을 먹는 뭐 그 줄줄 세고 있다 그래도 텔레비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고 다소비 사업자들은 그 연간 2000 TOE 이상인 사업자나 사업장 또는 건물은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게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진단해주고 관리 지도하고 개선 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 그 신고 접수를 광역에 사는 거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제도와 운영 관리 감독은 중앙정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도 운영상 실무는 에너지공단한테 위탁 수행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로 넘어가면 이제 석유가스 석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배분이 성숙 단계라고 했는데 이 사실 성숙 단계란 표현이 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한 배분이
좀 이제 그 안정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게 좀 그 권한배분 다시 하기 좀 힘든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지자체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석탄발전이나 원전 등 대규모 전원설비는 사실은 그 앞으로 뭐 많이 짓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송배전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들이랑 또 관련되어 있고 해서 지자체에서 역할이 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가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다리는 동안 여기 그 영광의 사례, 그 다음에 뭐 당진의 사례, 뭐 이런 것들 태양광 사례를 보면서 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항상 보면은 재생에너지는 수용성이 문제다, 환경성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저기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을 여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동의해 주셔야지 사실은 할 수 있고 또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 텔레비에서 보거나 아니 그 신문에서 보거나 뭐 이런 것처럼 걱정할 만한 게 아니구나 사실 이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또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 사실은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그 지역 재생에너지가 지방에 지역에 퍼지고 뿌리내릴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고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랑 밀착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3메가와트 이하가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설비 기준으로 보면은 대부분 3메가와트 이하긴 합니다. 근데 18년 저희가 이 자료 작성했을 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인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린 뉴딜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긴 했을 텐데 사실은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제 풍력이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거나 민원이 이제 발생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자체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관리입니다. 수요관리는 권한배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높은 분야라고 저희는 가장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이나 건물 사정을 제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지자체에서 많이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넘겨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자체 에너지 정책 인프라 이걸 보시면 우리 지자체는 이 상황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루가 다르게 좀 바뀌고 있으니까. 예. 아, 그래도 뭐 저희가 이제 자료 만든 게 올해 초의 자료입니다. 지금 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 업무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곳, 그 다음에 기초는 226곳 중에서 16곳이 에너지 업무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아마 작년 기준일 겁니다. 올해 초 자료니까. 이제 그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6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이우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지원 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법정 계약 계획은 광역 지자체 대상으로 5년마다 이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으로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그 지자체마다 주기가 다 달랐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5년 주기를 마치도록 해서 저희가 이제 우수슬라이드 뽑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발표도 하고 공유도 하도록 공유하도록 하는 거를 올해 5월 에너지 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통계는 지금 아직까지 광역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모든 정책의 기본이 통계니까 사실은 기초적인 통계들이 있어야지 기초 단위의 통계가 있어야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좀 더 밑단으로 통계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역량은 사업 일선 그 기초 지자체의 정책 역량이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 그 역량 차이가 이제 적극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수 사례에 나온 것처럼 너무나 잘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무관심하거나 이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지자체들도 지금 현재 허가 업무라든지 현재 업무도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원기관, 사실은 지원기관이 있으면 좋죠. 지원기관이 있으면 좋은데 그 어떤 이 지원기관을 할 수 있는 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적금이라든지 예산 지원 지금 사실 없는 상태고요. 그
올해 처음으로 그 5년 단위로 해서 이제 에너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애기본하고 지역 광역자치단체의 그 지방 에너지 지역 에너지 계획이랑 한번 맞춰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연계성도 좀 정확성을 앞으로 계속 높여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에너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계 인프라도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국가 추진 방향입니다. 사실은 추진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거창하고요. 이제 이게 이제 시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좀 더 빨리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수요관리 권한은 에너지 용합미화법 개정으로 진단, 가설명을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과 책임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또 기초지자체에 어떻게 이양할 거냐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지역에너지계획, 그 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투자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뭐 발주변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방 교부세 차등 지급하는 거, 주택 지원 사업 등 뭐 이런 것들 계속 지원 사업 그 지자체 스스로의 좀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에너지 산업 전환 지원 사업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정의로운 전환이랑 관련돼 있고요. 올해 3차 축격에 10억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그 좀 더 공정한 전환, 정의로운 전환, 그다음에 그 자초자산이라든지 위축되고 있는 지역들 석탄산업, 그 다음에 내연기관 이쪽을 전환시켜 줄 것이냐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 그리고 에너지산업 융복화단지 지금 전북이랑 나주 두 군데 있는데 이거 추가 지정할 거고요. 기초지자체 단위 에너지 통계 구축. 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시작입니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듣고 더 많이 고민하고 지역이랑 의견 많이 나눠서 그 지역 중심의 가버넌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어울리는 그런 가버넌스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광란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광주의 사례가 지역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전환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 또 지역의 산업계, 기업, 연구자들이 어떻게 협력할 건지 함께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10분인데 그럼에도 정말 이 사진은 이유진 박사님과 김병건 수장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과 함께 2019년 10월 13일날 일요일에 대전에서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저에게 스승처럼 가르쳐주신 첫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그린뉴딜 저희가 이렇게 했던 역사적 순간이 있었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광주 사례 쭉 시간표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2019년 10월 13일날 일종의 전국에서 이유진 박사님과 김병모 수장 이런 분들의 주도로 작당 모의를 한 이후에 광주가 어떻게 준비할까 논의해서 11월 6일날 이유진 박사님 모시고 강의 듣고 12월 21일날 100명이 모여서 원탁회의 1차 하고 1월 15일날 2차 원탁회의까지 진행한 과정에서 저희가 2월 21일날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조직하죠. 수많은 단체들과 그런데 그 사이에 2월 2일날 일요일 코로나가 서울은 시작했는데 광주는 아직 도착 전이었어요. 다행히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600명의 시민이 모여서 시장님과 현역 국회의원과 올해 2020년 4월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다 초청해서 광주 시민들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 선포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일날 광주가 탄소 독립선언이란 이유로 광주광역시는 5개 구에 95개 동이 있는데요. 95개 동 주민센터 앞 또 각자가 생활하는 회사 앞에서 탄소 독립선언과 함께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출범식을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모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나뉘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 안에서 이런 중간중간에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시민 모임을 만들어서 이 시민 모임 안에는 뭐 정당을 초월한 녹색당, 정의당, 민주당 정당을 초월한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시민 활동가들이 대부분 일을 해왔죠. 특히나 매주 금요일날 시청 앞에서 또 교육청 앞에서 5개 구청 앞에서 시민들이 기후위기 비상 선포해라 시 너희들 뭐하냐 라고 요구하는 행동을 매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해라. 이 정책과 이 과정에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일에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후보 정책 협약을 진행합니다. 이 시민 모임 회원들이 이 과정에서 저희가 광주시에 뭘 제안하냐면 시민들의 그런 힘이 있어서 2월 2일 날 600명 모여서 일종의 시민 선포식 하고 나니까 의회가 받아서 시의회 2월 4일 날 보내 시작한 의회에서 일종의 시의 5분 발언을 제안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시정 전략을 수립하라고. 그리고 광주시의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혁신 권고안을 내죠. 이 내용은 자료집을 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기후위기에 대한 광주시의 혁신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또 한 축이 가동이 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모임 회원들과 광주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광주지역의 연구자들 행정의 실무자들 포함해서 매주 수요일 조찬에 이제 5월 달에 광주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고 이 안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있고 나서 광주 시정에서는 온갖 가지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진행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공무원들 다 모여.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도 못 해봐요. 함께 우리 공부해봅시다. 광주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면 광주는 뭘 어떻게 할 건지 라는 취지의 포럼을 열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정책 간담회를 합니다. 7차례 진행을 했는데 분야별로 매주 수요일날 모임하는 과정에 에너지 분야, 건물 분야, 교통 수송 분야, 자원순환 분야, 물순환 녹지 분야, 농업 분야, 도시관리, 교육, 시민참여 일자리 제도 및 기반 이 각각의 분야에 의원 한 명씩 들어가고 행정 분야, 행정의 담당 부서 들어오고 이 분야 연구자 들어오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 들어오는 방식으로 해서 이 논의를 진행했고요. 이런 과정이 진행돼서 광주시가 7월 21일 날 시민 주도의 에너지 국가 2045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포합니다. 이 내용도 자료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마무리할 내용인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광주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기후위기에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시민들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종교, 시민단체, 행정기관 모든 분야별로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 모임을 조직하는 게 핵심 한 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대중교통, 뭐 자전거, 채식 비건 모임, 도시농업 활성화 모임, 뭐 에너지 전환마을, 사회적 경제 각각의 분야와 관련해서 분야별 시민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체는 아니면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관심 있는 시의원들이 한 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주도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 반드시 결합해야 할 행정의 부서와 공공기관들을 결합시키고 여기에 필요하다면 민간, 기업 뭐 이렇게까지 하는 방식으로 시민 실천 거버넌스를 구축해 이미 하고 있고 구축해 가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축이 정책 거버넌스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린 뉴딜 성공하려면 뭐가 중요할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행정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체장에. 그리고 거기에 의회의 뚝심이 붙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하신 충남과 대덕, 봉화군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행정의 단체장들이 의지가 있으면 의회를 늘 소외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회가 함께 파트너로 나섰을 때
시민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종종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함께 의지와 뚝심으로 뭉쳐서 시민들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 그린뉴딜 전략은 다들 이유진 박사님과 양기욱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수용성이 관건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업하고 시민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제가 나열했는데요. 행정과 의회가 함께 좀 나섰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기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전환도 그렇고 그린뉴딜 전략을 구사해 가는 데 있어서 관계 이해 당사자들, 관계에 있는 행정과 공공기관까지 모두를 포함시켜서 논의 테이블 올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핵심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예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하는 준비된 시민들을 늘 앞세웠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광주에서 그동안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 모임, 기후특위, 그린뉴딜 포럼, 또 행정의 뭐 이렇게 요구하면서 들었던 고민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린뉴딜 모델 3차 추경에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이거는 LH 통해서 하기만 합니다. 지역에 모두 도시공사가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린뉴딜 산업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새로운 전환에 대한 기술과 시민력과 생태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전환 과정이 중앙 집중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보시는데요.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 정부는 공영방송을 활용하지 않는가. 중앙부처의 모든 부서들이 다 홍보 예산을 쓰는데 지자체도 홍보 예산을 쓰잖아요. 모든 홍보 예산의 99.9%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홍보 예산을 지역의 언론과 중앙 공영방송과 언론에 활용하자. 그리했을 때 시민들이 기후위기 의식, 시민의식도 높아질 거고 우리가 뭘 얼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실천에 나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광주는 공무원교육원의 모든 공직자 교육과정 의무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지금 같이 수립하고 있고요. 공무원교육원 쫓아가가지고 포물 옥상 공무원교육원 건물을 아예 일종의 그린뉴딜 전사단 뭐 이런 걸로 만들자 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는 중앙부처가 지금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중앙의 법을 바꿔야 될 게 꽤 많아서 저희가 광주가 2045년도에 에너지 완전한 자립도시를 하려고 보니 미비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분산형 에너지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에너지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건물에 제로에너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건물 외벽에 태양광 필름을 넣어서 재생에너지 건물로 만들 수 있는데 건물의 건축법에 외관의 자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기준과 원칙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필요한 법과 제도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 바꿔야 할 법과 지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지역에서 알아서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왜 모든 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하는 걸까?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하면 이런 거 광주시가 조례 제정해서 알아서 에너지 자립 계획 세울 텐데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광주 사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자리에 국회의원이 안 계셔서 그걸 못 물어보네요.